저는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정곤입니다. 아무래도 단순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림이나 예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의 그림을 보면은 단순함 색감과 단순한 형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사랑이라는 큰 타이틀을 주제로 삼고 있고요.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랑들을 계속 관찰하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문득 사람들이 저의 그림을 봤을 때 되게 다정하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글을 좀 많이 먼저 써보는 것 같아요. 단어들, 제가 영감을 받았던 그런 단어들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다녀왔던 공간이나 봤던 자연스러운 색감들을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. 작업할 때의 기분을 좀 많이 담는 것 같아요. 칸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좀 유동적이게 바꾸기도 하고 정해놓고 작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힘들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 그때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. 친구가 힘들거나 뭐 부모님 힘들거나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하면서 나도 이랬던 적이 있는데 하면서 공감하며 그것들을 표현해보자 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참 다정하다. 이 작가는 참 다정하고 정말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위로해주네. 마음을 좀 터치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.